5.18이 남긴 가장 큰 정신은 인간다움에 대한 질문, 그것에 대한 해답이 아닐까 싶습니다. 저에게 5.18이란 거울이에요. 게으르고 나태해질 때 5.18과 5월 정신이 떠올리면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. 여름 이별이 너무 길다. 슬픔도 너무 길다. 슬픔이 너무 길다고 천체로 기다리게 기다리게 새로운 너무 길다. 37번째 안부. 지금의 내가 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80년 이전 그리고 이후에 이 도청 위에 흩뿌려진 피 덕분이리라. 나는 도청에 박힌 모든 총탄 자국이 오랜 세월을 거쳐 풍화될 때까지 숙제 없는 삶을 살 것이다.